초등학교 교사 배구 대회가 일과 시간에 열리면서 불거진 논란과 교육당국의 석연찮은 관리 감독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.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교총이 일과 시간 활동을 중단하고 대회도 휴일에 열기로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 교총 주관의 초등교사 배구 대회는 80여 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지난주부터 예선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경기는 물론 연습도 일과 시간에 하면서 업무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어제부터 일과 시간 내 연습과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. 앞으로는 학기 초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교원 인사도 2월 말에서 2월 초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그런 활동 자체가 우리가 4시간 이후에 방과 후 6일에 하는 것만 2월 한 달은 완전히 교육을 준비하신 달로 하고 기린돌 그 달로 해를 하고 3월 한 달은 교육 머리로 달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배구 대회를 주관하는 대구교총은 관행적으로 해온 일과 시간 경기 조정은 물론 평일 대회도 앞으로는 휴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시민단체는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과 시간 경기가 계속됐고 대회 경비 지원은 특혜라며 특별 감사를 촉구했습니다. 대구시 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해야 될것 같고요. 또 감사 결과 관련자들 엄중 문책을 하고 또 출장비 등 경비가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전액 환수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.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특정 단체의 일과 시간 배구 대회가 업무 방해와 교육당국의 묵인 논란을 불러오자 이를 계기로 대회 자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.